포드에서 공개한 전기차 포드 머스탱 마하 E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머스탱은 포드의 상징과도 같고 이 머슬카의 아이콘과도 같은 모델인데 대뜸 이런 전고가 높은 SUV 모델을 만들어 놓고 머스탱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포드는 이제 SUV에 조금 더 집중한다는 전략을 발표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 새로운 전기차도 조금 SUV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머스탱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요. 곳곳에서는 머스탱의 흔적도 볼 수 있고 전기차 세단 모델들은 트렁크가 없는 차들이 훨씬 더 많은데 SUV 모델이다 보니까 앞쪽에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까지 설치를 해놨네요. 네, 머스탱 마하E는 기본 모델이 있고 고성능을 발휘하는 GT 모델도 있습니다. 네, GT 모델은 앞에 범퍼 그릴이 조금 더 다릅니다. 훨씬 더 과격한 느낌을 주고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아무래도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굉장히 빠르게 가속하는 모델이라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마하 E 모델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휠도 훨씬 더 크고 일반적인 양산차에 들어가는 휠이 그냥 그대로 적용됐죠. 최근에는 이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전기차만을 위한 전기차 전용 휠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멋있게 보이게 만든 휠이 적용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네, 범퍼 하단에 공기를 가를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동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디퓨저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머스탱 엠블럼 대신 이 GT 엠블럼이 별도로 붙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 E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머스탱 하면 8기통인데 그런 것 대신에 이 강력한 전기 모터가 앞차 축과 뒷차 축에 각각 연결돼서 GT 모델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5초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기차라서 독특한 부분들이 조금씩 더 있거든요. 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도어핸들이. 이 표면이 그냥 매끈하게 처리가 됐고 별도의 도어핸들 없이 네, 이 필러 부분에 살짝 돌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잡고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드 모델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번호로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게 왜 필요해 라고 여겨졌었는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뒷문짝도 굉장히 맨들맨들해요. 이 돌출된 부분이 없고 자, 문 손잡이는 버튼을 열려면 눌리는 구조예요. 자, 안쪽 면을 잡고 열어야겠죠. 그리고 닫을 때는 닫으면 되고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뭐 머스탱 같은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드의 엠블럼이 붙기보다는 이 머스탱의 로고가 가운데에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포드에서도 이 차가 머스탱 같아 보이진 않지만 머스탱처럼 보이고 머스탱처럼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엄청나게 넓으네요. 이 차체가 의외로 근육질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 GT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과격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체 폭이 꽤 넓은 편인데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이 고스란히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포드가 이런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일부 모델에 적용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큰 모니터가 붙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디지털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인 다이얼도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다이얼은 조그 다이얼처럼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눌리거든요. 눌리면서 여러 가지 메뉴까지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 좌우로는 조작은 안 돼요. 누르는 것과 돌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그냥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통으로 있고 이 물리적인 다이얼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네, 그리고 계기판에는 간단한 디스플레이가 놓였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정말 운전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만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속도, 배터리 잔량, 주행거리, 뭐 기어 이런 부분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패널은 아마 운전자의 주의도를 확인하는 센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머스탱을 상징하는 이 엠블럼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두께감 그리고 이런 긴장감들은 뭐 스포츠카와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센터 콘솔 아래쪽 부분에는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이 기어레버는 지금도 포드에서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것 같습니다.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이 표면 처리도 굉장히 예쁘게 해놨고 이 도어에 붙어있는 부분도 꽤 예쁘죠. 자, 그리고 아까 문을 외부에서 버튼으로 열었잖아요. 실내에도 마찬가지로 도어 핸들이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죠, 겉표면에. 하지만 저 도어 포켓 쪽에 네,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에요. 자, 어렵게 마하 2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관람객들에게 이 시승 예약을 받아서 간단하게 시승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고가 꽤 높아요. 그럼에도 확실히 전기차라서 중심은 잘 잡혀져 있습니다. 이 차는 머스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들리시나요? 8기통 특유의 그 고동감이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됩니다. 자,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을 위한 원페달 드라이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 해도 제동력이 꽤 상당합니다. 이게 패널이 굉장히 커서 눈에 잘 들어오긴 하지만 확실히 조작하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드라이브 모드는 액티브, 그리고 위스퍼, 언테임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액티브. 액티브가 가장 기본 모드네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있는데 차선 중앙에 맞춰주는 기능도 있고 앞차와의 거리 간격 조절해주는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들은 이 무게중심이 너무 좋고 이 마하 2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도 거의 100kWh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에요. 자, 가속도 수월하고요. 확실히 뭐 시속 180km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크게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속 한 190 정도가 리미트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분명히 힘은 있거든요. 엔진 파워는 있는데 전기모터의 힘은 있는데 속도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 안정감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원래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SUV들은 굉장히 출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속 18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코너를 돌았는데도 안정감은 꽤 좋습니다. 이 GT 모델 같은 경우가 출력도 훨씬 더 높고 가속력도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이 셰시 튜닝도 이 모델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자, 마하 2가 국내에 언제 들어오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모델이 들어올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포드 코리아도 전기차를 이제 국내에서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그 시점이나 가격 이런 것들도 저희가 취재를 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